지난 1월 13일 NHK 책임 프로듀서인 나가이 사토루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종군 위안부를 소재로 방송됐던 NHK 4부작 다큐멘터리의 주요 부분이 외압에 의해 삭제됐고 이 때문에 당초의 기획과 달리 방송 내용이 왜곡됐다는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 눈깔 도사를 바꾸는데 시종이 뭐 사람이 소문을 하게 돼 방금이 도서는 어때요? 나가나요? 나가이 PD의 기자회견 바로 전날 아사히 신문은 당시 주요 내용이 삭제됐던 이유는 집권 자민당의 실세들이 NHK의 고위 간부를 불러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아베 간사장은 당시 NHK 고위 간부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삭제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4년 전 NHK 나가이 PD가 기획한 다큐멘터리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4부작 가운데 두 번째 편이었는데 당초 이 안에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민간 전범 재판에 출석한 일본인 병사의 생생한 증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방송 직전 삭제됐습니다. 나가이 PD는 당시 NHK 간부로부터 일본군 가해자 증언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가네코 씨 등 가해 병사 두 명의 증언이 이런 식으로 방영 직전 삭제됐고 대신 그 자리엔 전범 재판 자체를 비난하는 우익 인사의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단 아이카 씨의 증언. 44분으로 예정됐던 다큐멘터리 제2편은 이처럼 군데군데 핵심 내용이 잘린 채 타행 방송됐습니다. 이 민간 법정을 주최한 바우넷 재팬이라는 시민단체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NHK의 취재에 적극 협조했지만 핵심 내용을 빼고 방송하자 NHK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NHK 종군 위안부 프로그램 삭제 사실이 폭로되면서 NHK 과거사 프로그램에 대한 외압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